네, 뭐 양반이 어떤 논문을 가지다가 기름진 삼겹살이랑 먹으면 비타민C가 오히려 발암물질을 높인다는 게 이게 뭔 소리인가요? 네, 비타민C를 혈액 속에다가 50g씩 뭐 또는 뭐 100g씩 또는 뭐 30g씩 이렇게 씹어 넣어서 비타민C를 이용한 네,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런 뭐 연구 결과들도 산더미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혈액으로 집어넣는 거는 이제 의료적인 행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건 괜찮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 가지고 나쁘다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유독 먹는 거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예, 먹어도 우리 몸속에 비타민C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혈액 속에도 들어가도 비타민C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먹는 건안 되고 주사로 넣는 건 괜찮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 안에는 예,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 산업적인 차원에서 예, 싸움이 예, 일어나고 있고 한쪽으로 편향되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실제 우리 경험치에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경험치가 훨씬 더 큽니다. 비타민C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논문의 숫자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은 비타민C를 먹고 나서부터 훨씬 더 좋아졌다, 건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숫자와 논문의 수를 비교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비타민C에 대해서 안 좋게 만들어내고 표현을 하고 연구 방향을 끌어가려고 하는 집단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집단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비타민C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비타민C가 없는 음식은 네, 별로 없습니다. 많이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음식들은요.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먹고 있는 거고요. 비타민C가 만약에 저기 지금 말하는 무슨 발암물질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는 음식 중에는요. 기름도 들어 있고요. 비타민C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발암이 일어났을 것이고요. 지금 비타민C를 먹은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문제가 발생했겠죠. 네, 저도 20년 이상을 비타민C를 먹었습니다. 20년 이상을 먹었죠. 그러면 제한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명을 해 주는 거고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6g 이상 먹는 게더 맞고요. 네. 또뭐 500mg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예, 그건 뭐 결국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사람들이 몸이 점점 건강해지면 의료 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논리적인, 자연적인 현상만 가지고 보더라도 전혀 네, 기름진 음식과 비타민C로 인해서 무엇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전혀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비타민C를 안 먹지 않을 것이고요. 비타민C를 먹어서 보는 이득이 비타민C를 안 먹어서 보는 손해보다 네, 훨씬 더 이득이 더 크다. 네.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비타민 C와 삼겹살의 기름의 이 관계에서는 이 기름층이 두텁게 있어야 되고 그 기름층으로 발암성 물질이 기름층에서 생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영상을 제가 살짝 봤는데요. 우리 위장 속에서는 기름층과 물층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위장이 뭐 기름은 위에 있고 물은 아래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위장이 놔둡니까? 위장은 계속 운동을 하고 주물러고요. 그리고 위장 속에 음식이 그렇게 수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때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뭐 국물을 한 그릇씩 먹는 경우에는 다소 좀 생기는 정도이고요. 그것도 우리가 섭취한 기름은요. 그 물 속에 존재할 때 미셀 형태로 기름은 기름방울 작은 구슬로 그 안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청 기름청 나누어진다라는 것부터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해석을 하려면 논문 한 개를 놓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반대로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전혀. 네, 그래서 이 논문을 쓴 저자도 판단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그걸 읽고 읽은 사람이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읽은 사람은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그 논문을 그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 또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 저처럼 이해하는 사람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뀝니다. 네. 1900년대 초반에는요, 담배를 피는 것이 네,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뭐, 보신 적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요. 담배를 피는 게 더 좋은 거랍니다. 네, 그랬던 게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비타민C를 지금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비타민C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지금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팔리고 있는 양이 엄청나다. 우리나라에 한 달에, 1년에 수입되어져 들어오는 양이요. 3,500톤입니다. 톤이요. 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네. 3,500톤. 35만 킬로그램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먹고 있고요. 비타민C를 그럼 그렇게 많은 양을 국민들이 먹었으면 지금처럼 뭐 발암물질을 높인다. 저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저게 사실이라면 그 국민들의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식약처에서 허가는 내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